광주광역시의 한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 감염이 최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지금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시장 근처 탁구장과 기원에서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에 있는 30석 규모의 식당입니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과 옆 테이블 손님, 그리고 종업원 등으로까지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분석 결과 좁은 식당에서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했을 것으로 확인되고요. 작은 식당임에도 거기 다녀갔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식당 인근에 있는 기원과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세 곳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밀접 접촉한 사례들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집중되고 있는 북구를 방역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말바우 시장에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모집한 광주시 긴급 의료 지원단을 북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추가 방역 예산도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당국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2일을 포함해 최근 시장을 다녀간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